된 거야.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혜상입니다. 진짜 잘했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영상은 범죄도시2의 주인공 손석구 선생님이 맡으신 강혜상 역할을 한번 분장을 해봤는데요. 너 납치된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바로 가발 쓰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 범죄도시2를 어머니랑 보기 위해 영화관을 갔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이거 스포는 아니에요, 2분 만에 좀 이제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정말 우아하게 집에 가자. 진짜요? 집에 가자 이랬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범죄의 도시2가 이제 곧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고 하여 제가 혼자 축하의 의미로 분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오, 너무, 근데 너무 무섭더라. 내가 어떻게 하고 봤냐면, 아니, 이럴 거면 팝콘을 사갈 걸 그랬지. 카라멜 팝콘을. 당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몸에 힘을 주느라고 이러고 봤어, 진짜. 여기로 귀를 막고 이러고 봤다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오늘 제가 그래서 쿠팡에서 가발을 샀어요. 근데 남성분 가발이 더 비싸더라고. 7만 원이야, 가발이. 그래서 제가 커트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커트를 하고 아빠 그 젤을 안방 화장실에서 쐬벼가지고 훔쳐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발라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오늘의 광고는 또 있어요, 여러분. 과연 저 가발이 제 이 두상에도 잘 꽂힐 것이냐가 또 관건이에요.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살래. 차 세워 빨리.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차문 열고 뛰어내린다. 지금 굉장히 기대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을 어제 왼종일 연습을 하고 이 분장을 제가 한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우님을 놀리려거나 막 그럴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전문가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윗눈썹이 약간 들리셨고 그리고 약간 나보다 눈이 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 얼굴형 메이크업 테이프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를 살짝 리프팅을 시켜가지고 붙여줄 거예요. 약간 째려보거든요, 계속 영화에서. 앞에 리프팅, 뒤에 리프팅, 눈 앞머리 리프팅.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아줘, 앞에. 졸라 웃겨. 강혜상 하기로 했잖아. 강혜상! 강혜상 어디 갔냐? 잠깐만. 이상하다. 잠깐만, 다음 폼이 여기 있어. 얼굴이 너무 컸어. 응? 그만 말해. 웃음이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야. 얼마나 맛있게요? A를 잡고 테이프를 늘려가며 B의 위치를 잡고. 어때? 오. 내가 말했지. 오빠는 눈썹이 서야 된다고. 납치된 거야. 딱이야. 아, 이러고 범죄의 도시 보러 갔어야 되는데. 오! 오! 비슷해. 비슷해?
일단 그 베트남에서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한층 어두우세요. 이거는 로즈 프로젝트의 2839.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어두워 보이지만 펴바르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 오늘 진짜 연기가 관건이거든요. 구렛나루에 제 오렌지색 머리가 안 보이는 게 관건이에요. 아, 연기 진짜 다르지 않아? 근데 그런 연기를 해? 근데 난 그거 한번 하면 심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면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대? 많이 힘들었나 봐. 아, 이거 이따 붙일까? 좀 띄지네 또. 아, 나 이게 해운대에서 선글라스 잘못 쓰면, 선글라스 쓰고 주무시면 이렇게 된다는 예시를 또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앞트임도 있는 게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트임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나 근데 나 이거, 우리 이거 사무실 계란 맞는 거 아니겠지? 비방의 의도는 진짜 전혀 없어요. 그럼 난 지니 팬들한테 이미 난 죽었어. 분장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전혀 비방의 의도. 그러니까 심하네. 아, 나 이거 잔머리 잘라주면 안 돼, 그냥? 샹! 아, 열받아, 씨. 아니, 이게 점점 내려오니까 연병, 김병지 머리 되고 있잖아. 짜증나 죽게. 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언니? 목까지 다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베트남이어가지고. 그리고 알죠, 여러분? 이게 일정하게 바르면 멋없거든요? 때탄 듯이 막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어, 급빈 있습니까? 어, 주십시오. 김병지 씨 잔머리 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와. 태닝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와, 애가! 젤라 언니한테 그거 해볼까? 영상통화? 혁지 인성. 자, 완벽해요. 그 다음에 구씨님은 제가 보니까 이 겉상이 있더라고요. 겉상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완벽히 쌍꺼풀이 아니고 약간 이슬랑말랑한 그게 있어요. 매력 포인트.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림자처럼 살짝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썹은 정리를 안 한 눈썹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섀도우를 스크류 브러쉬에 좀 찍은 다음에 앞머리 숱이 여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로 약간 여기를 밝혀. 좀 정리 안 되는 눈썹들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와, 이거 너무 티나는데 이거? 이따가 붙여야겠다. 다 하고. 아니, 그 손석구님이 이마 주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할아버지 주름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 나이대의 주름이라. 그 다음에 이분이 눈을 좀 파이셨어. 무쌍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애교살도 풍성하죠, 군님이. 돈 많이 버실 것 같아. 이분은 군님이에요. 어이, 학주 빼다. 오빠, 어디야? 아니, 언니는 왜 페이스타임 안 되게 돼 있어? 언니 지금 요리하고 있어. 너 머리가 왜 그래? 오빠, 나 지금 손석구 씨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로즈 프로젝트 쿠션 사용하거든? 로아 이모 보여주지 마. 로아 진짜 놀래. 나 로아한테 안 좋은 기억 심어주기 싫어. 안 돼, 안 돼. 로아야, 이모 지금 못생겨서 안 돼. 너 납치된 거야, 이렇게. 너 납치된 거야. 로아야, 안 돼. 이모 지금 못생겨서. 로아 이모 못 보여줘요. 로아야, 이모 화이팅해. 이모 돈 많이 벌어서 오아 장난감 사주세요. 진짜 손석구야. 로아야. 어, 이거 진짜 맞아. 너네 쿠션 납치된 거야. 아, 내가 만동성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 갔었어. 노아찌! 노아찌 까꿍! 로아 이제 이모 안녕해. 이모 안녕! 아, 로아 놀랜다. 이모 빠빠이. 로아 안녕해. 로아 이제 나 본 척도 안 하네. 이모 보고 싶다더니 이모인지 모르나 봐. 이 피묻은 옷 입고 있어가지고. 황급히 가렸잖아, 피묻은 옷이어가지고.
손석구님 입술이 되게 M자형 입술이에요. 봐봐, 입술 원래 이러잖아. 내가 입술이 얇게 했어. 그다음에 인중이 엄청 파여졌어. 다시 붙여볼게요. 아 그리고 이분이 쉐이딩이 되게 강하게 있으셔가지고 이게 수염을 저희가 다 잘라놨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붙일 거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혼석구님 수염을 한 4일 정도 안 깎은 수염이시더라고요. 바보샵 주인 같진 않지. 강혜상 씨가 여기 주변에 손님 그든 얘기 가실게요. 리조잉님 저는 나 내 한자 모르는데. 너네 아는 것 같이 하지 마. 나도 알아. 근데 나 한 50분 정도 배웠는데 그냥 까먹었을 뿐이야. 일단 이 좀 알려줄래? 전주희. 근데 이게 화면에서 봤을 때 그거잖아. 써주면 안 되냐? 어떡하래. 아 내가 할래.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눈만 마주치지 말아주세요. 아 제발 승현아. 여보세요? 내려갈게요. 오. 되게 잘 생겼네. 너는 없지네. 된 거야. 오랜만이야. 그래서 이번 영상 엔딩은 약간의 비스듬한 느낌으로 엔딩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꼭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강혜상입니다.